2011년 남양주시 청소년 국제학예 캠프단이 7월 15일 남양주시청을 방문했습니다. 우리시와 몽골 울란바타르시, 중국 상주시와 베트남 빈시의 청소년들은 지난 13일부터 오는 20일까지 국제학예 캠프에 참가합니다. 이 기간 동안 캠프 단원들은 남양주의 시의회와 다산 유적지 등 주요 관광지를 돌아볼 예정입니다. 이날 방문 대표단은 시청에서 이서구 남양주시장을 만나고 각국에서 준비한 기념품을 주고받았습니다. 시청 다산홀에 모인 방문단은 남양주의 홍보 영상을 상영하고 시장과 시의회 의장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번 국제캠프에 참가한 각국 청소년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법을 터득하길 바랍니다. 쾌티비 조근입니다.